방송 때문에 하셨죠? 야, 아무리 무당이라도 목소리도 어떻게 맞추니? 왼병 뭐 다 맞추면 뭐 우리 여기 앉아있니? 뭐 목소리 들어서 뭐 어떠니 저쩌니 뭐 승질이 드럽니 이런 걸 알 수 있지.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데? 얼굴까지 맞춰야 돼? 자신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? 할아버지 백미터 가야지 뭐. 뭐 한번 해볼까? 저는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폰팅을 했어요. 왜냐면은 내 얼굴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. 이 눈의 기능이 귀로 더 갔어요. 귀가 민감하죠. 뭐 성감대수 주신 소리와 얼굴을 제가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.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. 그러니까 그동안 날렸던 통신비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제 겁니다. 목 뒤쪽으로 안 좋은 기운도 많이 들어. 새로 태어난 것 같아. 부분명 탐정 2 작업했고요. 여러분 좋아하시는 응답하라 시리즈. 소위 말하는 음악 신동이었죠. 절대음감이라는 거는 미샵. 그 목소리와 어떤 그 사람의 선동님 다리 떨지마세요. 인간의 목소리라는 거 너무 매력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세돌 씨. 오늘 패배는 인류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세돌이 패배한 것입니다. 저랑 굉장히 실력이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요. 걔가 찾는 거예요? 네. 우승을 따지자면 아마 강아지가 우승할 것 같기도 하고. 오케이. 좋은 싸움 하자.